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불경제 8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노모품의 그 13장, 14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소망은 힘을 주지만요, 욕망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행복 또한 우리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물질이나 명예, 권력에서 찾다 보니까 늘 번뇌가 적지 않은데요. 부처님께서는 범지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는 네 가지의 때가 있나니 그 때에 도를 행하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자, 우리 불교에서는 나중에 공사장 터득하면요, 중도 터득하면 복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을 얻고 공덕을 쌓으라는 내용이 많냐면 방편으로 넣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으라고.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제로 뭐 복을 얻고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 거기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스님들은 또 거기에만 치중해서 또 하고 있고 한 단계만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네 가지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젊어서 기운이 왕성할 때. 둘째는 부귀하고 재물이 있을 때. 셋째는 삼보의 좋은 복밭을 만난 때. 넷째는 만물이 흩어지고 또 떠나고 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면서 생각하는 때. 네 가지다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의 때에 맞춰 도를 행하면 깨달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반드시 도의 자취를 얻을 것이니라 하시고는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죠. 명욕 일야진 급식 학은역이요 세간채비상 마곡 탐영 중이라.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나니. 줄어들죠.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세간의 이치는 덧없는 것이니 미혹하여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잡아. 당학 연의동 자련 구지해 리구 물 여모여 집촉 관도지라. 마땅히 공부할 땐 마음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 단련하여서 지혜를 구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온이 공한 이치죠. 색수상행에서 전부 공하다는 이치. 번뇌를 여의어서 더럽히지 말고. 자, 번뇌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러움만 형성이 되죠. 촛불을 잡고 도의 자리 관찰하라. 촛불을 잡으려는 것은 광명이죠. 진리지요. 법을 바로잡고 도의 자리를 관찰하라는 이야기죠. 누구 있어 분별하리 세간과 출세간. 한마음 돌이키면 처처가 일반이요. 이 마음 모르는 채 백겁을 안 잡은 들 세간과 출세간의 수류밖에 어떻게 면할 손가.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고 중생의 경계 역시 부처의 경계이니 본래부터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네.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빼앗기지 마라. 감정은 순간이니 일시적인 감정에 몸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괜히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마라. 소망은 힘을 주지만 욕망은 삶을 지치게 하고 또 집착하면 할수록 힘과 자유로부터 멀어지리라 하는 생각인데요. 12.15보에는 보면은요,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또 선사들은 늘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사실 밥 먹을 때밥 먹고 잠잘 때 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매 순간마다 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지요.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좋은 걸 옆에 두고도 더 좋은 걸 찾는다고 지금을 낭비하고 있진 않는 건지 머리띠라도 두르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지요. 암경에는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했는데 이것은 사물을 자신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지요.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고요. 자신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세상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좋은 것만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인데 걸림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구조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용 8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